약간 속설이 맞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많죠.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까 막 승기 형 코 크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우연히 같이 갔어요. 근데 나란히 이제 근데 누가 봐도 여긴데 검지가 약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잖아요, 보면.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해요. 뭐 아니. 뭐 아니. 논문이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왔고 그 손가락 길이도 보면 검지하고 약지하고 그죠? 이 비율이 한 손 펴봐요 이렇게 왜? 봐봐 왜가 뭐가 저니까 뭐가 아니, 자기 보니까 저 의심부터 하지 펴지마 자기는 아니 뭐가 위험해 펴지마 아 그냥 손만 펴봐봐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와 이게 클로즈업이 뭐지 클로즈업 왜 뭔데 똑같은데 뭔데 똑같은데 왜 아니 검지가 약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잖아요 보면. 네? 검지가 약지. 검지가 약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잖아 보면. 검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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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 김. 이게 뭔데요 이게? 이게 짧을수록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튼실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더 길면요? 아유 씨. 길어져라 근데 이상아 볼 수 있지 않나 가위가 확 나잖아 아니 뭐 비슷한데 근데 아니 보면 위험하다 아까 계속 딱 폈다가 자꾸 이렇게만 하는데 손가락 여기 쏘 갑자기 이 손가락 여기 아니야 왜요 검지가 더 긴데? 검지가 더 긴데? 아이고 개마마 야 너무 긴데 이거 아니 야 거의 중지랑 맞먹는데 검지가? 전 상관없는데 예외는 있는 거니까 예외 많아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보통 화장실 가면 우리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남자들 손 씻잖아요 보면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근데 손이 들어 거기 근데 손이 들어 거기에 들어 잘 생각해봐 어디에다 들어 손이 들어 여기 손이 들어 여기 팔만 야, 양쪽 손 합치면 산 거 아니야? 때미는 거? 네, 이렇게 다 했어 아니 손 얼마나 더러워 우리 막 키보드 만지고 그 세균 어마어마하다잖아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얘는 샤워하고 깨끗한 팬티 안에 고이 모셔놓잖아 얘는 지금 햇볕도 못 보고 있는 앤데 아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구나 아니 그러면 하기 전에 손 씻어야지 경건하게 진짜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만지고 다시 손 씻고 그렇게 돼야 돼 아 근데 남자들 이거 좀 공감하지 않아? 아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진짜 이게 얼마 깨끗하는데 진짜 불쌍해 있네 와 100% 공감 그래 맞아 이거 진짜 우리가 또 다른 속설 중에 네. 왜 이렇게 음식 얘기해서 이야기 하시려고 장어 음식 얘기해서 이야기 하시려고 하시네 장어 장어에서도 꼬리 장어에 대한 속설 많죠 근데 꼬리는 뭐 아버지에게 뭐 드린다 아, 목에 좋다 그래서. 어우, 불끈불끈해. 그래서 뭐 장어 먹으면 잠을 못 잔다. 확실히 영향이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드셔보시고, 아니 효과 보셨어요? 뭐 복분자 드시고, 밤에 뭐 요강 깨보셨어요, 이렇게? 복분자는 모르겠는데, 저는 장어 먹으면 확실히 오는데. 장어 그러니까 정리하기 정말 좋을 것이다. 네. 탑스 안에 들어갈 것이다. 네.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오 장어.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 같다. 난 모르겠어. 탑스. 도영이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 아니라 엄마. 아니요. 그래요?
장어가 단백질도 많고 건강식이고 워낙 좋은데 제 말은 똑같은 그 그람수에 그 우리 남자에게 좋은 성분을 따지면 장어보다 돼지고기가 더 많아요 근데. 어? 아, 그렇게 따지면. 진짜요? 그렇게 따지면. 아, 야 지금 장... 이 방송 보신 추석 가족분들 돼지고기 엄청 굽겠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삼겹살 엄청 드시잖아요 보면. 네. 돼지고기 등심 앞다리 뒷다리 살리는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어서 좋다고 아르기닌이라고 그 성분이 어쨌든 아~ 혈류가 잘 돌고 운동하시는 분 알잖아 알죠 아르기닌은 운동하기 전에도 먹는데 아르기닌 그게 우리 그 과추에도 작용도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렇구나 그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그 천연식품이 장어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단위 그람당 치면 돼지고기가 많은데 우리는 마치 장어가 꼬리 막 이렇게 치니까 엄청 힘이 좋은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 돼지고기가 더 많아. 필요한 아르기닌이나 이런 성분은 돼지고기나 다른 조금 더 많다. 조금 더 많다. 40%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학적으로만 말씀드려야 되지. 네. 제가 뭐 장어를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건 뭐예요? 그 저기 예전에 카사노바가 굴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카사노바. 카사노바. 굴도 우리 정자 만드는 좋은 성분도 많고 워낙 고단백질이잖아요. 아, 굴도 좋죠. 굴은 진짜 좋죠. 근데 아연이 들어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을 잘 접하기 쉽진 않잖아요. 굴도 비려서 못 먹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 본인이 잘 맞는 음식 드시고 아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따로 자기한테 맞는 음식 먹으면 되는 거지 아. 맞지도 않는 걸 어떻게 먹냐. 나는 저기 성게알. 성게알? 난 성게알 예전에 그 속초 쪽에 행사 갔다가 이제 성게알을 이만큼을 사주신 거야. 이만큼을.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좀 과하게 먹었는데 진짜 그걸 경험했어요. 서울 돌아가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어? 집에 가서도 왜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니 이런 말할 때 너무 좋아하고 아니 이런 말할 때 너무 좋아하고 도영이는 무표정으로 꾹 참다가 막 터질 때 나 이 도영이가 잘 말어. 그러니까 네. 생계 잘 보는데 도영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 그러다가 뭐 우리가 손 뭐 얘기하면 은근 슬쩍 봐 자기 걸 보고 그다가 관심 있어. 펴봐 이렇게. 왜? 봐봐 왜? 봐봐. 왜? 봐봐 왜? 봐봐. 우리 제일 먼저 한 소설이 약간 이게 코 크면 고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속설들이 있는데 형은 코 작은 거야. 코가 작으면 근데 그게 그럼 속설 안 맞는 거야. 다음 주 썰을 가지고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렇죠. 이게 우리 있어요. 또 누구나 또 고민할 만한 썰 제가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발사를 많이 해가지고 또 없어요 양이 또. 물총인데요? 오줌빨? 오줌빨이 세면 우리가 정력이 세다 오, 맞네 맞네 아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아무튼 그 정력은 나이가 들고 소변도 약해지니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줌은 방광이 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변빨은 방광 압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거고 전립선은 단지 소변이 나는 통로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비대져가지고 이렇게 커져 그러면 주변에 발기신경도 막 눌리고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젊을 때 건강할 때 아, 넌 소변빨이 좀 약하네. 그러면 넌 정력이 약할 거야. 이렇게 딱 대응시키는 건 안 맞아요. 약간 속설이 맞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많죠.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까 막 승기 형 코 크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우연히 같이 갔어요. 근데 나란히 이제 근데 누가 봐도 여긴데 검지가 약지입에서 압도적으로 짧잖아요 보면.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해요. 와 아니 와 아니
왜 추웠다고 말해보지? 벌써 추웠다고 말해보지 왜? 벌써 옆에 있길래 내가 가렸지. 아니 뒤죽을까봐. 갈가리시네. 아까 너무 뭐 이렇게 의기양양 하셔가지고 살짝 궁금했어요. 살짝 궁금해서 그냥 고개만 돌렸는데 그냥 안 보였어요. 아니구나.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뭐 가잖아요. 네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비뇨 의료기과라고 하나? 뭐라고? 비뇨 의학과. 의학과. 야, 아까부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비뇨기과가 너무 익숙해서. 비뇨 의학과. 비뇨 의료학과. 비뇨 의학과. 의학과를.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말하니까 제가 막 과추만 키우고 약간 이런 확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주로 전립선 수술이 제일 많고 아 남자분들은 성병에 관련된 약간 전립선염, 여자분들은 과민성 방광, 방광염, 나이가 든 분들은 전립선 비대, 그중에서 또 피검사를 하다 보면 전립선 암이 의심돼서 조직검사에 보면 암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전립선 암이 있으면은 나도 전립선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그러면 거. 조금 더 조심하고 남들이 1년 검사할 때나 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피검사를 하든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간격을 줄이시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은 한 33%까지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30대부터는 한 번씩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면 이게 빨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걸 조심하자는 거지. 이런 배뇨장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찰받고 치료받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 자꾸 이게 소변 쪽에 문제 생기면. 한사부님께서는 네. 지난해 병원을 찾은 탈모 질환자가 약 23만 명에 최근에는 20, 30대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젊은 분들도 요새 많이 오죠? 네, 주 고객층이 지금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가장 그 핵심적인 우리 동호회 회원님들 오시고 저는 이제 동호회 회원이라 부르거든요. 같은 아픔을 함께 하니까 저도 힘은 거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거의 이분과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제가 막 사람 대우를 잘 못 받았거든요. 모발이식이 뭔지도 모르고. 요즘은 쌍꺼풀 수술만큼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모발이식은 남성 전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세요. 탈모하면 주로 남성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여성 탈모 환자도 많습니다. 최근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47만 명으로 전체 탈모 진료 환자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아. 근데 속설 중에 하나, 이 탈모 샴푸를 쓰면 이게 안 빠지는 걸 떠나서 머리가 새로 자란다라는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보일라 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건 있지만 모발이 자라나고 탈모를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샴푸는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지 없습니다. 어? 아 진짜요? 어? 아 근데 시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너무 많죠. 진짜? 이런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사로서 또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공고문이 있습니다. 보건청에서는 단 일종의 샴푸도 기능성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라는 공고문이 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나 충격이다. 이거 엄청 많잖아. 아마 발명했을 때 벌써 노벨에서 불렀겠지. 그렇겠죠. 네. 아, 사실 탈모는 대대로 서리태 혹은 검은콩 요거를 먹으면 조금 난다 그래서 예전에 진짜 그 검은콩을 삶아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쉐이크처럼 먹은 적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보통 모발을 생성하는 단백질은 식물에서 기원되는 단백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검은 콩, 깨, 뭐 보리, 뭐 하여튼 곡물에 많이 드시면 좋긴 좋아요. 아.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정도 효과를 보려면 콩을 1톤 트럭, 약 한 대 분량을 매일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생깁니다. 죽겠는데? 그러면은 검정 음식이라고 머리가 자란다라는 속설에 대해서는 X인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맥주 효모 그거 먹으면은 네. 탈모 예방된다고 해서 뭐 맞아 맞아 그거 있다고 뭐 사실 맥주 효모보다는 맥주를 마시는 게 더 탈모예요? 예 그런데 우리 모발이 반응을 하려면 예. 하루에 약 3만 리터 정도를 약 3만 리터 정도를 매일 꾸준히 매일 꾸준히 어? 하루에 맥주 3만 리터 먹어야지 머리 난데 아 진 3만 리터? 새로 나긴 나요? 그러니까 맥주 3만 리터랑 콩 1톤 트럭을 뭐 매일 먹으면 먹으면 가능합니다. 먹으면 가능합니다. 먹으면 되잖아요. 어, 가능합니다. 그걸 먹고 다음날 또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아니 뭘 먹어서 이게 나면은 세상에 탈모인이 없다니까. 효과가 없네. 없다고 봐야 되네요 거의. 아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과추 우리 사부님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거 좀 없으면 세다. 동력이 좋다. 어. 몸에 열이 많아서 무슨 호르몬 때문에. 아, 이게. 그럼 제가 하나 말할게.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머리 빠지는데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예?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남성성이 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머리 탈모인들은 정력이 셀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아까 제가 몇 살까지 피크를 친다고 했어요. 스물... 그럼 10대, 20대는 다 대머리야죠, 그러면. 그럼 10대, 20대는 다 대머리야죠, 그러면. 맞네. 아니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것 때문에 생기면 나이가 들고 호르몬이 줄어들면 머리 풍성해야 돼 이거 할아버지 되면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맞아 80살 되면 백발 마녀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아 이거만 나 이 말에 완전 설득당했어 아, 완전 설득돼 완전 설득당했어 머리 딱 꼬다려야 돼 이거 할아버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근데 외국의 배우들 보면 머리 빡빡이 되게 많이 나 마초 같은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아 이 머리 없는 사람은 정력이 셀 거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DHT라는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그 호르몬이 탈모가 되는 사람은 거기에 모낭이라든가 그 유전적인 정보가 이런 호르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빠지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라고 아 그거는 직접적인 연관관계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러면 저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네 어? 머리 빨리잖아 이건 맞다 그랬는데? 에이 설마 그런가요? 검은콩은 안 되는데 야한 생각은 되는 건가? 요 머리카락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 전 아침에 스포츠 머리인데 오다가 야생. 전 아침에 스포츠 머리인데 오다가 야생. 야생. 왜 이렇게 계속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여기도 잘하니까 이래요. 엄마. 들어가. 엄마. 아, 간지러워. 잡아. 굉장히 빨리 잘하시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확실히 탈모에 관한 속설은 확인되지 않은 게 진짜 많네요. 공증되지 네, 않은 것들이. 저는 뭐 탈모도 탈모지만 이제 우리 때 되면 이제 새치도 걱정되거든요. 어, 맞아. 네. 근데 새치는 뽑지 말란 얘기도 있어. 뽑으면 새치 맞아. 더 는다고. 네. 아따가 흰머리다. 흰머리가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하나 뽑아드릴까요? 웬일이야, 뽑아. 새치가 뭐 뽑으면 그 자리에 새치가 뭐 두 개, 세 개 더 자란다. 네. 그거 맞아요? 그 말이? 네. 그거 맞아요? 그 말이? 더 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죠? 예.
그 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흰머리든 까만머리든 뭔가 붙어 있다는 게 소중하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저도 많아져가지고 뽑지 마세요. 아까운 많아져가지고. 아니 뽑지 마세요. 자기 재산을 잘 지켜라는 거지. 근데 머리를 뽑아가지고 두 개, 세 개가 난다는 그 속설을 믿을 것 같으면 다 뽑아버리지. 다 뜯는다잖아 지금. 맞아요. 아버지 뜯어주세요. 아침마다 뜯고 부부상 할 때 뜯으면 얼마나 행복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아 우리 신랑이 어제 많이 뜯어줬어 아버지 이렇게. 나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근데 하얀 게 검은게 될 일은 없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아~ 가끔 다시 까맣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뽑지 마시고 자르시는 게 오히려 더 미용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있던데 새치가 많이 나면 탈모가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막 흰머리 많은 사람 야 너는 머리 걱정 없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새치가 나면 머리가 좀 꺼끌꺼끌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굵기라도 좀 두꺼워 보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야 새치 있으면 모발 결이 좋아, 많아 이런 또 속설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인데 이게 유전력인데 어머니의 아버지 그걸 네. 제가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 외할아버지라면 되잖아요. 그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라면 되죠. 그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남처럼 얘기하자 남처럼. 아, 진짜 남처럼. 예리하시지만 집사부 씨가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고 해서 어린아이들도 외할아버지라고는 바로 알아듣고 외할아버지 바로 알아? 애들 더 헷갈려. 더 헷갈리지 않아요? 애들 더 헷갈려요. 외할아버지 다 알죠? 외할아버지가 더 쉽지. 질문하시는 의도는 네. 여성한테 유전보다는 남성한테 유전인데 엄마의 아빠. 엄마의 아빠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유전자가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어도 자녀들은 다 물려받아요. 아. 아들과 딸 다 물려받아요. 아. 여성도 탈모인들 많습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게 유전자는 물려받더라도 그것이 활동할 확률은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 보통 수술하고 나면 상담실에서 재밌는 게 엄마, 아버지 같이 와요. 아버지는 죄인처럼 벽을 바라보고 앉아있고 어머니는 주로 이 하늘 보면 사 다 너가 아버지가 이 말만 하시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한 말도 못하고. 근데 보통은 어머니 쪽에서 내려온 유전자 이 경우에 더 많습니다. 아 진짜?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경험해 보니까 아주 좀 유의미합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엄마 쪽을. 예, 그러니까. 예. 특히 모발 이쪽은 많이 어머니 쪽을 조금 많이. 그럼 이거 이제 야, 이 몰랐던 사실인데 이제 야.